삼성 바부 프로야구에서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한 한화의 새내기 유현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봉진 기자. 네, 김봉진입니다. 네, 유현진이 오늘은 지난해 우승팀 삼성을 상대로 2승째를 거뒀죠. 그렇습니다. 10억 신인 한기준 후 이른바 고졸 빅3의 초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유현진의 역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을 상대했는데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1회 박진만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신인이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유현진은 이후부터 최고 148km의 위력적인 직구를 앞세워 삼진 7개를 잡아내며 더 이상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5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유현진은 2승째를 거뒀고 17개로 탈삼진 선두에도 올랐습니다. 삼성 파부 프로야구에서 한화의 신인 유현진이 시즌 7승째를 올리며 신인왕을 향한 고지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겁없는 신인 유현진의 돌풍을 막기엔 롯데 타선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유현진은 7과 3분의 2이닝 동안 단 4안타만 허용했고 삼진은 무려 8개를 잡으며 1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유현진은 시즌 7승째로 다승 단독 2위, 탈삼진 70개로 1위에 오르며 올 시즌 신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삼진왕 그런 건 욕심이었고요. 그냥 신경 쓰다 던지다 보면. 괴물 신인 한화의 류현진도 오늘 시즌 18승째를 거두며 신인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19살 신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두둑한 배짱과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경기 운영. 유난히 삼성 타자에 강한 유현진은 오늘 7과 3분의 1이닝을 단 4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시즌 18승째를 거뒀습니다. 18승 타이 기록까지 했으니까 남은 경기도 있고 기록을 한번 깨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진이 갈아치운 기록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현재 최고 투수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세 부문은 모조리 석권하며 데뷔 첫해 MVP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막을 내린 이제 프로야구의 관심은 올 시즌 MVP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우승으로 프로야구는 막을 내렸지만 최고를 향한 MVP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괴물 투수 유현진. 유현진은 데뷔 첫해 최다승과 탈삼진, 평균 자책점에서 1위에 오르며 신인 최초로 투수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유현진은 올 시즌 내내 괴물 돌풍을 일으키며 프로야구 흥행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의 괴물 신인 투수 류현진이 신인왕과 MVP를 동시 석권해 24년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선후배의 다정한 모습으로 투표 결과를 기다린 유현진과 이대호. 대표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때 긴장감마저 감돌았지만 결국 기자단은 유현진을 선택했습니다. 유현진은 총 92표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를 넘긴 47표를 얻어 35표의 이대호와 10표에 그친 오승환을 제쳤습니다. 설마 했지만 올 시즌 최고의 선수는 돌부처 오승환도 타격 4관왕 이대호도 아닌 괴물 유현진이었습니다. 꿈만 같고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요. 좋습니다. 유현진은 앞서 한기주를 제치고 신인왕에 올라 프로야구 사상 처음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석권한 선수가 됐습니다.